일단 밤사이에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미 국채금리가 다시금 4%를 돌파한 점, 또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점이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도 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어제 그나마 창 막판에 좀 힘을 내주면서 주가 상승 나왔거든요.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오늘 저희와 함께 주요 시그널들 포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다시금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0.94%, S&P 500 지수도 0.96%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1%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미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금 2개월여 만에 4%를 돌파한 점, 또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WTI는 배럴당 77달러 선, 브렌트유는 배럴당 80달러 선을 돌파한 게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 대형 은행을 시장으로 본격적인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죠. 이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해지면서 시장에 역시나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히트맵 한번 보시죠. 월요일장 흐름입니다. 하락한 종목이 빨간색, 오른 종목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초록색이 많이 보이지는 않죠. 그리고 빅테크, 그러니까 N7 중에서는 유일하게 오른 종목이 바로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AI 칩에 대한 계속해서 강한 수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AI 서밋을 앞두고 있다는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메타, 아마존 그리고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까지 모두 다 크게 하락한 만큼 오늘 이렇게 기술주의 부진이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날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빨갛게 하락세로 물들게 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국채금리 재돌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 다시금 야금야금야금 오르더니 4%를 2개월 만에 재돌파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은 미국이 그리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것으로 강하게 선반영하면서 이 국채금리도 하락세를 정말 강하게 받았었는데 지금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더 늦어지고 늦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하락했던 부분들을 다시 반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 돌파를 했고요. WTI도 중동 리스크 계속되고 있죠. 밤사이에 3.7% 강세를 보이면서 배럴당 77달러 선으로 올라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분명 시장을 압박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요인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불확실성도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닝 시즌에 앞서서 기업들이 스스로 우리 좀 약할 것 같다, 우리 실적 생각보다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경고하는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이렇게 눈높이를 좀 낮춰놓은 게 과연 실제 실적을 공개할 때 득이 될지 아니면 실이 될지는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 또 한 가지 바로 미국 대선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말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변동성 플레이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유리한 환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정말 시장을 까다롭게 하는 한 가지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만약 생각을 해본다면 빅컷이 더 이상 없다는 월가의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 시장이 빠르게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던 것도 정말 미국의 기준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인하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한 가지 강하게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의 빅컷은 없다고 합니다. 9월 FOMC에서 단행했던 빅컷도 실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빠르게 선반영했던 그런 상승분들을 토해내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로시 퀀텀 전략 창립자는요. 9월 고용보고서를 보니까 연준의 9월 빅컷은 어리석고 포퓰리즘적이었다라고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나쁜 일, 그러니까 이 나쁜 일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또는 석유시설을 정말 강하게 타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비컷은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밥 파커 또 다른 선임 고문은요,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할 상황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반대로 이해를 해보면 비컷 없이도 미국 경제가 잘 성장하고 있다, 경기 침체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시장은 강한 금리 인하를 빠르게 선 반영해놨기 때문에 이 반영해놨던 것들을 되돌리는 과정에서 조금의 조정이 불가피해 보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은 경기 침체와는 좀 거리가 멉니다. 이날 한 가지 소식이 더 들려왔는데요. 골드만삭스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또다시 15%로 낮췄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15% 있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15%의 의미는요. 골드만삭스의 수석 경제학자가 말하길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장기적인 평균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15%보다 낮게 잡을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만큼 골드만삭스는 지금 침체 가능성을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말 S&P 500 전망치를 5,600에서 6,000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향후 12개월 S&P 500 전망치는 6,300포인트까지 올려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즉, 지금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시장이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또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침체 위험을 떨쳐낸 만큼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월요일장 정리해보고요. 미국과 한국 연결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뉴욕 증시와 한국 증시의 그런 연결고리가 굉장히 강하지는 않습니다. 종목별로는 좀 연동이 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 일단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밤사이에 강세를 보인 만큼 반도체주 상승으로 훈풍으로 이어질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 이슈보다는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굉장히 반도체주뿐만이 아니라 오늘 국내 증시 전체적인 투심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일 강하게 올랐던 2차 전지주죠. 테슬라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두고 함께 오르고 있는데 테슬라 주가 밤사이 하락한 것 확인하셨죠? 과연 이 하락에 대한 영향이 있을지 체크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궁금증들을 갖고 국내 증시 오늘 특별히 더 중요한 날이죠. 함께 은주 앵커와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나름 우리만의 빅데이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LG 쪽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 가운데 중국의 증시 또한 개장이 맞물리면서 오늘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디로 흘러갈지가 오늘 국내 증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어떠했을지 지수 통해서 먼저 점검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래도 오랜만에 좀 힘을 내줬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양지수에서 모두 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5%대 반등에는 성공을 해줬습니다. 다만 간밤에 뉴욕 증시가 부진했던 부분은 오늘 지수단에서는 약간의 부담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외인과 기관들이 사들였던 종목들의 리스트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래도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기존에 잘 가던 제약 바이오까지 골고루 함께 갔던 하루였죠. 어제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를 다시 한번 강하게 매수를 해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날장에서도 이름을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2차 전지 관련해서 어제 오랜만에 반가운 매수 흐름이 외국인 단에서도 들어와 줬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 프로비엠 등 여러 종목들이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관 쪽의 흐름도 함께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기관 쪽에서는 그나마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아갔던 하루였습니다. 실적 발표 하루를 앞두고 과대하게 낙폭이 돼 있다라는 인식도 일부 있는 가운데 기관들은 어제 삼성전자를 담아가는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2차 전지 관련해서 LNF나 LG 에너지 솔루션, 대주전자 재료까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모습 체크가 가능했습니다. 테마와 이슈단에서의 시장 흐름도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양지수가 모두 1.5%대 오랜 폭을 보이다 보니까 많은 종목과 업종들이 함께 다 같이 올랐었던 하루였죠. 일단 MLCC와 전력, 중국 쪽 관련 섹터들의 상승 흐름이 눈에 띄었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MLCC와 관련돼서 지속적인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어제 코칩이 10% 정도, 원주는 22%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다음 연도까지 MLCC의 지속적인 시가총액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해당 섹터 안에서는 여전히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전력 쪽의 움직임도 어제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이 미국 안에 4대 송배전 신규 전력망을 15억 달러를 투자해서 새로 만들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이 북미 최대 에너지 솔루션 기업인 이튼의 조립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제일 일렉트릭이 16%대 반등 흐름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중국 증시가 열리게 되는데 사실 글로벌 시장 안에서 중국 증시를 평가하는 잣대는 모두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국내 증시는 중국 수혜주에게 굉장히 집중을 했던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피델릭스가 어제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헝셔그룹도 15% 가까이 오른 폭을 피우면서 오늘은 해당 이슈를 어떻게 소화해낼지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은행 관련주들이나 방산, 우주항공과 자율주행 등도 여러 가지 이슈단에 함께 오름폭을 키웠는데요. 일단 방산 관련해서는 국내 증권가에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리포트를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한 달 동안만 국내 방산 신규 수주액이 4조 원대를 상회하면서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고요. 어제 현대로템도 6%대 함께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해서 어제 컴택이 20% 넘게 급등 흐름을 이어갔는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팔컨 9의 로켓이 오늘 다시 한번 재비행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어제 관련주들이 먼저 국내장에서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구글의 자율주행 회사인 웨이모와 현대차가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어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함께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덮는 더 큰 이슈가 있었으니 바로 최근에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았던 2차전지 관련 주들이 될 텐데요. 2차전지 안에 참 먹거리가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가장 앞단에서 힘이 되어졌던 거는 단연 테슬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4680 배터리 4종을 26년까지 출시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었죠. NC 05, 20, 30, 50 총 4종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미 모델 Y나 사이버트럭 일부에는 탑재가 되고 있지만 이 4680 배터리 이 모델들을 더 극대화시켜서 훨씬 더 여러 제품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12월부터 4680 배터리와 관련해서 대량으로 생산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4680 관련된 밸류체인의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NC30과 50 같은 경우는 4680 배터리 안에서도 고급 모델 라인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이 고급 모델에는 실리콘 음극재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흑연보다 리튬의 저장 능력이 10배나 더 높고 배터리의 무게는 줄이고 충전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4680에는 실리콘 음극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 관련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리콘 음극재를 양산하고 있는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SK나 포스코, LG그룹단 안에서도 이 관련 기술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실리콘 응급제 기업들의 주가 추이도 함께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 외에도 전기차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동시에 전해지면서 2차전지 밸류체인단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 어제 유럽 쪽에서 중국산 전기차와 관련돼서 관세를 최고 45.3%까지 확정 지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기차 전반적인 긍정적인 호재 소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했었고 실제 7월 이후로 현재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고 지금은 한 자릿수 아래까지 내려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이슈로 놓고 확인을 해봤을 때 국책 R&D 과제와 관련돼서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 확보 이슈가 함께 전해지면서 어제 전고체 쪽에서도 움직임이 함께 나왔고요. 호주의 리튬 기업이 다른 거대 리튬 기업을 인수한다는 소식과 함께 리튬 관련주들도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2차전지 관련주들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먼저 들어오고 여러 이슈들과 기대감으로 변동성이 나왔었는데 확실하게 확인됐던 어제
시장의 이슈들로 당분간 2차전지 관련주들의 테마성이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주가 추이는 오늘도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장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슈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기다렸던 삼성전자, 이제는 삼쪽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은 외면을 하고 있고 개미들은 배팅을 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어제장에 전해졌던 세 가지 이슈들 함께 먼저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도 SK하이닉스 홀로 오르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하락을 하면서 52주 신저가까지 내려갔었죠. 장 초반에 5만 원 선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긴 했습니다만 장 후반 들어서 대만 쪽에서 삼성전자의 5세대 칩이 엔비디아의 현장 검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하게 주가 슈팅이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6만 원 선에 마무리가 되면서 강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매도세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했던 금액이 8조 원이 넘어서는데 9월부터 10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매도한 금액이 또 8조 원을 넘어서면서 최종적으로는 외국인들은 올 한 해 동안 삼성전자를 더 많이 매도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사실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의 시장 컨센서스가 될 것 같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80조 원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조 원대 예상치가 나왔고요. 3개월 전 대비해서도 컨센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부 증권가에서는 이번에 영업이익이 10조 원도 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만약 10조 원을 못 넘기면 또다시 쇼크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우려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 안에서 크게 두 가지로 의견이 나뉘고 있죠. 지금 호실적의 기대감이 어차피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 주가 하락은 굉장히 과한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거시경제가 아직까지는 불안하고 부진감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 사이클 둔화의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주가 면에서는 실적을 그대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실적이 잘 나오든 못 나오든 결론적으로 크게 부담은 없겠다라는 게 한 줄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던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의 변동성은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장 함께 확인해봤습니다.